이분이 노래 부르세요? 나이프가 안 나왔어? 네. 아 진짜? 네. 아 진짜? 네. 근데 내 어머니 준다고 반대로 차고 얘기하는 거 같았어. 잘 지내셨어요? 네. 나만이 아까 반말한 거 같아. 이거 갖고 한참 한참 거의 못 드셨네. 저 저기 저 조금 전에 불렀던 누망이라는 곡이 혹시 누망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?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는 단어예요. 누망. 나의 희망을 그 누망이란다. 아, 내가 뭐 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? 진짜 신랄같이 엄청 짧은 희망 있잖아요. 뭐 그런 내용인데 노망이라는 단어를 저도 몰랐습니다. 저도 노래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서 공부를 해본 그런 뜻이라더라고요. 왜 이런 말을 하느냐. 다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연력이 딱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그 사연들을 뭐 안 좋은 사연도 있고 좋은 사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 뭐 다 희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진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라는 의미로 이 말씀 드렸고요.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우리 언제 또 만날 날 올지도 모르겠지만 내일 당연히 봐야죠. 근데 이 시간이 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, 그죠? 그냥 고마웠습니다. 정말 고마웠고요. 제가 항상 누군가와 이별을 하거나 헤어지거나 바빠야 할 때 불러줬던 노래들이 있습니다. 그 노래 전해드릴 건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